이곳은 평화로운 분위기가 가득한 어느 한 도시. 아이고 김씨 어디 갔다 오셨어? 아이고 너무 힘들다. 아우 피곤해. 아 이제 좀 들어가서 자야겠다. 이런 평화로운 나날들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다. 비상! 총의 악마의 등장. 단 5분 만에 지구의 절반을 없애버리고 만다. 그리하여 인류의 완전 멸망을 막기 위해 초특급 천사가 나타났다. 아 이거 가만히 냅두질 않는구만. 이번에 뭐 진짜 총의 악마를 막아야 된다고시오. 오케이 깨말못 깸노재능 유지가 이 세상을 구하러 왔습니다. 자 일단은 이미 황폐화돼버린 요 체인소맨 세상을 좀 구하기 위해 기본적인 거는 좀 하면서 한번 성장을 슬슬 한번 해보자고요. 일단 참나무 판자를 조금 해서. 그렇지 역시 뭐 기본적인 거는 기억을 하고 있구만. 여기다가 이제 한번 검이 만들어지고요. 무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일단은 뭐 필요한 도구들 미리 좀 만들어 둡시다. 저런 색깔의 말도 있었나? 새로 나왔나요? 어떻게 새끼 말도 생겼네? 너무 귀엽다. 멋진다! 아 제가 우리 휴치토와 이별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심이 굉장히 컸는데 여기서 진짜 포치타를 만나니까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네요. 포치타와 덴지와의 첫 만남을 보시면은 길가에 쓰러져 있던 피 흘리고 있는 포치타에게 피를 나눠주거든요. 너 내 반쪽이 되어라. 자자 피를 나눠줬습니다.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어요. 하하하하. 안녕 포치타 일로 와. 아! 어우 귀여운 거 봐. 공격이 되나 이걸로? 맛있다. 오마이. 와 공격이 근데 10이나 되네. 세구나 이거 뽀찌다. 자 그러면 본격적인 데빌 헌터가 되기 위해서 마키마씨가 그 데빌 헌터로 자격을 준다고 하거든요. 마키마씨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. 때마침 여기 마을이 있네요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자 주먹! 아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도 잘 살고 계시는군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이 세계는 휴인소맨이 구합니다. 뭐야 쟤. 찌질해. 야 쟤 이상하다. 말 걸지 마. 그걸 완전 그냥 핵무시를 해버리는군요. 걱정 마. 가면 갈수록 달라진 뽀찌따와 달라진 나를 한번 보여줄 테니까. 데빌헌터가 되러 가보자. 마키마시 오빠. 잘 데가 없다. 여기서 좀 자자. 뽀찌따 우리 단칸방이라서 너무 힘들다. 배고프고 먹을 것도 없어. 돈도 없어. 아빠란 인간이 어? 우리한테 빚만 잔뜩 남기고 갔잖아. 아 근데 마키마씨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. 이 녀석들. 지금 발전 과제를 보면은 우선은 마키마씨한테 말을 걸어야 데빌헌터가 될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키시베랑 맞짱을 뜨라고 하는데. 야 잠깐 저건 또 뭐냐? 무슨 건물이 하나가 있네요? 저기에도 있고요? 이거 건물의 정체가 뭐지? 마키마씨! 어디 계십니까? 애타게 찾고 있어요. 나 데빌헌터가 되고 싶다고요. 와! 드디어 찾았습니다 마키마씨! 아니 어디 계셨어요? 한참 찾았잖아요. 제가 그 차기 체인소맨 예. 저기 후계자입니다. 저기요 저 마키마씨 무시하지 좀 마시고. 저 만화에서 볼 때는 덴지 엄청 이렇게 막 예뻐해주고 그러시던데. 보이시죠? 이게 바로 그 체인소맨의 증표입니다. 오 관심 보인다. 제가 데빌헌터의 자격이 이 정도면 있지 않을까요? 데빌헌터에 가입시켜주세요. 네. 와 데빌헌터가 되었습니다. 예스. 아 마키마씨 그러면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데빌헌터로서의 임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데빌헌터 슈트 이거 뭐야? 공격 방어 12방어? 야 이거 센데? 어? 그리고 데빌헌터 소드가 뽀치타보다 강해.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? 휴지! 데빌헌터로서의 첫 임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악마의 힘을 한번 얻어보자고요. 아키한테서 콩을 한번 배워보자고요. 자 제가 이제 아키씨한테서 여우의 악마 바로 그 계약해버렸습니다. 어 야키 나도 이제 데빌헌터라고. 뭐 너랑 나랑 굉장히 동등한 입장이야. 네가 먼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뭐 선배 행세를 한다? 아, 나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될지 몰라. 나 주먹부터 나갈 수도 있어. 꺼져!
신경도 안 쓰는데요. 자, 여우 양마 계약을 한번 했기 때문에 바로 한번 써보러 가보자고요. 콩 하야 와. 어, 나 이거를 써보고 싶어서. 한 번 더. 콩 나이스. 너무 멋있고. 이거를 악마한테 쓴다? 바로 인기스타 되는 거야. 배가 너무 고프는데? 야 이거 근데 피 쓸 때마다 피가 단다. 내 생명력을 희생해가지고 쓰는 건가 봐요.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은 그 저기 뭐냐 고기 좀 꺼먹어야겠다. 아 이렇게 배고프면 시달리는 게 맞나? 배고파! 어 불러. 아우 이제 좀 잘 것 같네. 아. 잠깐만 코벤이잖아? 야 너 여기서 일 안 하고 뭐하냐? 혼날래? 확 콩 써버려? 좋아요 이제 뭐 여우 양마 능력도 한번 써봤겠다 본격적으로. 저 슈인소맨이 돼볼 겁니다. 자 포치타 너 길들인 건 좋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될 시간이야. 내 심장이 되어라. 짠. 와우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톱의 악마 심장을 얻었습니다. 이거를 먹으면 저 이제 체인소맨이 되는 거죠. 체인소맨 온. 와우 오, 겁나 멋있어. 체력도 겁나 많이 늘었습니다. 두 칸이 됐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앵간 애들 잡을만 하겠는데? 체인소 스윙 보니까 뭐 이거는 기술을 쓰려면은 피가 필요한가 보네요. 그리고 달리는 속도도 좀 빨라졌고 훌륭합니다. 이제 슬슬 악마들 사냥을 떠나야 되는 건가. 오 공격 체인소 공격도 16이라서 매우 막강합니다. 어 때마침 잘 됐습니다. 저의 첫 먹잇감 좀비의 악마가 보이는군요. 일로와 썰어 마구 썰어. 좀비 소환하면 어쩔 건데 불타잖아. 싹싹싹싹 일로와. 어, 야, 좀비 엄마 왜 이렇게 단단하냐, 생각보다? 와, 좀비 엄마는 역시, 좀비를 마구 소환을 하네요. 능력 발동! 어, 콩으로 잡을 상긴 게 아니었는데? 자, 체인소우 스윙. 돌진 기술이구나. 체인소우 스윙. 쓱싹. 앞으로 전진하는 기술인가봐요. 아, 전진하면서 썰고 다니는 거네. 쓱싹. 비켜, 임마! 아, 요런 느낌. 와 달려 따르렁 비켜나세요. 뭐 어쩔 건데 니가 뭐 어쩔 건데. 너 그냥 쩌리 일이잖아 이 자식아. 왜 까불어. 자 아까부터 이 건물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. 여기 들어가면 뭐가 있는 거지? 혹시 모르니까 들어가 봅시다. 어? 이거 설마. 아 못 나가잖아. 저거 앞에 있는 거 영혼의 악마네. 이 자식이 자식아. 어 이거 체인소맨 나 이거 근데 버그 걸렸냐? 왜 이렇게 세지? 아까 이렇게까지 세지 않았는데. 아 피가 차가지고 강해졌나 보구나. 놀러와. 어 영혼의 악마 왜 이렇게 단단하냐? 시간이 지나면 난 피가 차요. 콩까지 써야겠다. 콩! 콩이나 먹어라 자식아! 콩! 뭐지? 난 얘는 무적인가 봐. 나 이거 갇힌 거야 설마 그러면? 야! 한번 맞다이 떠보자. 떠보든가. 안 돼! 그렇게 그는 모든 걸 잃고 말았다. 나 잘할 수 있을까?